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강화면 운심리에 나와 있고요. 여기 이제 운심리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강화면 하면 전수리가 좀 많이 유명하죠. 많이 알고 계시는데, 여기 운심리 하면은 전수리, 그 다음에 왕창리, 이렇게 운심리, 여기 세 지역 같은 경우는 남한강변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. 그리고 2차선 국도에서도 굉장히 진입이 수월로 되게 좀 편안한 그런 좀 지역을 가지고 지역에 있고요. 본 주택 오늘 좀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, 제가 지금 와 보니까 저희 양평 시내에서 여기까지가 한 25분 소요됩니다. 25분 소요되고 주변에 한 2차선 도로까지 한 400에서 450m 정도만 나가시면 바로 2차선 도로고요. 진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. 편안하고 주변도 굉장히 좋아요. 또 산으로 이렇게 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강화면 하면은 작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던 이 송파 양평간고속도로 있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느 노선으로 확정이 되던 간에 이 강화 IC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강동, 하남 요 지역까지는 뭐 10분, 1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또 양평 시내까지도 더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미리 좀 이런 지역을 좀 선점하셔가지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뭐 바로 본 매물 주변 환경이랑 이렇게 좀 외부 내부 해가지고 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 도로고요.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 잘 돼 있죠. 잘 돼 있고 뭐 들어오시는 길이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경사도 거의 없는 편이고 살짝 완경사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단지 내 바로 첫 번째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. 또 하나 큰 장점이 뭐 주차장 뭐 보시면 좌측에 여기 공터가 있는데요. 여기다가 편하게 좀 주차 당분간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손님이 오시거나 뭐 자녀분들 혹은 뭐 이렇게 예, 손자 손녀분들 뭐 지인분들 오셨을 때 주차 하나는 정말 넉넉하게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지하수 관정이 이렇게 예, 입구에 물탱크실하고 이렇게 있고, 뒷집하고 두 채가 이렇게 좀 공동을 좀 사용하고 계시고 공동 명의로 또 해주신다고 해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고급 전원주택답게 주차 박스 굉장히 좀 여유롭게 넓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. 당연히 전동식 개폐 장치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좀 브랜드 시공하셨고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가로 이렇게 좀 시공하셨다고 합니다. 차량 두 대 충분히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경계 따라서는 보강토 작업 보시는 것처럼 예, 굉장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죠. 요거 토목 비용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을 겁니다. 예. 어쨌든 요렇게 돼 있고요. 좌측에 이렇게 화강석 계단으로 해 가지고 쭉 시공돼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측에 이제 여기가 이제 주차 박스 아닌데 굉장히 넓고요. 저 뒤쪽에 지금 소리 막 울리잖아요. 저 뒤쪽에도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어떤 선반이나 창고 추가로 또 시공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주차하시고 요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자,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. 올라오시다 보면 좌측에 2단 토목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조금 여유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뭐 텃밭 좀 조성하셔도 되고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되고 화단으로 좀 꾸며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. 우측에 바로 메인마당이죠. 잔디 식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 냄새가 좀 나고요. 4월달 정도에 준공이 됐다고 하시는데 잔디가 벌써 잘 식재가 됐네요. 경계 따라서는 이게 철제 펜스 다 시공돼 있고 화단도 벌써 나무랑 다 심어 놓으셨죠.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 경계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예쁘게 잘 또 이렇게 조경도 해 놓으셨고, 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야, 남한강 뷰가 제대로 나오네요. 제대로 제대로 나오고요. 요 앞에 주택이 또 들어선다 하더라도 전혀 가릴 수가 없습니다. 요 정도 높이는 평생 조만큼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, 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주변은 요렇게 좀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
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그런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. 자, 본 주택의 예, 이렇게 외관도 보시면 목조주택의 단층입니다. 단층. 단층으로 된 목조주택이고 보시는 것처럼 조적으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박공형 지붕에다가 스펜시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좌측 요 공간이 이제 거실입니다. 거실.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거 방 방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고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. 다락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내부 또 보여드릴 때 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넓고 주택을 최대한 뒤쪽으로 좀 앉히셔가지고 예, 아이들도 뭐 뛰어놀고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. 야외 속가도 뭐 예, 잘 만들어 놓으셨죠.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텃밭도 이렇게 예, 깔끔하게 어우 상추가 어마무시하게 자랐네요. 지금 고추도 막 이제 막 자라고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가지 예, 뭐 이렇게 다 예. 하여튼 아 저게 방울토마토 저것도 방울토마토 나무네요. 저거. 자 정화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개인 정화조 돼 있고요. 뭐 주택 주변 따라서 이렇게 또 다 공구리 쳐져 있죠. 포장 다 깔끔하게 돼 있고 기름보일러 쓰고 계시고 기름통 바깥에 나와 있고요. 주택의 뒷부분도 자 깔끔하게 다 포장돼 있죠. 그래서 풀이 올라오거나 해서 지저분한 게 전혀 없습니다. 좀 시공 상태가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. 좀 브랜드 시공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요. 네, 잘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뭐 데크도 다 합성 데크, 네, 다 합성 데크. 이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자재 선택에 있어서는 좀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시공하신 것 같아요. 자 외부는 요 정도 보셨고 바로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관 앞에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또 이렇게 공간 마련해 놓으셨고 좌측에 거실 앞에도 다 데크입니다. 들어가 보죠. 전실. 자 전실이 상당히 넓게 돼 있고 바닥 다 타일입니다. 벽체도 벽면도 다 타일이고요. 예, 우측에 신발장도 굉장히 넓게 돼 있고 그리고 중문이 자 중문이 자동문입니다. 역시 고급 주택답게 레일이 위에만 있어요. 이렇게 요 바닥엔 없습니다. 예, 바닥엔 없어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들어오셔서 좌측부터 보면 사장님 설계를 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요. 아무래도 이게 뭐 2-3인 가구 정도가 좀 제일 많이 가구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좌측에 거실과 주방 공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넓은 주택의 거의 50% 이상은 요 공간이 다 거실과 주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예. 바닥은 다 청소하기 편하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, 이 샹들리에 조명 보십시오. 누가 이런 걸 합니까? 그죠? 요것도 그 색깔이 바뀝니다. 뭐 정구색, 주백색, 주광색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측에는 또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강을 바라다 보는 여기 앉아서 바로 여기 남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LX자이 시스템 창으로도 시공을 하셨는데 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요. 정말 큽니다. 그래서 시향성이 굉장히 좋고 이 가로창도 뭐 누가 오시거나 하면 또 볼 수 있게끔 가로창도 다 내놓으셨고요. 자 그리고 요거 벽난로도 이게 다 석재입니다. 또 자연석으로 가공해서 만든 거라 좀 고가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예, 뭐 자재 하나하나가 확실히 좀 고급 느낌이 좀 나요. 예, 그런 부분이 좀 눈에 좀 확 예, 들어오네요. 자 그 다음 주방이죠. 주방도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넓습니다. 굉장히 넓고요.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일랜드 시탁 있고 이쪽에 원래 기역자 주방에 아일랜드 시탁을 하나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 뭐 이런 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약간 디자인틱하게 그리고 요 식탁등 여기는 한 8인 식탁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요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변합니다. 세 가지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세 가지 색으로 좀 바뀐다. 분위기에 따라서 연출하시면 되고요. 거의 이 공간은 이제 파티 공간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우측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다용도실과 세컨 주방이죠. 세컨 주방.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
오실 수 있게끔 공간 마련되어 있고,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가는 방화문도 당연히 빠져 있고요. 자, 타일 마감되어 있어가지고 물 청소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야, 이 시공 자체가 보시죠. 그냥 울퉁불퉁한 게 없죠, 타일이.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, 자,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위에 보면 8평 정도 되는 다락이 있습니다. 굉장히 공간이 넓죠. 저 공간은 아이들 놀이방 혹은 뭐 창고로 쓰셔도 되는데, 사실상 이제 계단이 자 이렇게 접이식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오르고 내리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 놀이 공간 혹은 서재 혹은 뭐 컴퓨터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, 이렇게 좀 멀티룸으로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요 공간 대박이네요. 자, 그리고 이쪽에 좌측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고요. 자, 욕실도 이렇게 벽면 타일이나 이런 거 수입 타일 같은데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굉장히 넓어요. 일단 여유롭습니다. 욕실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워요. 되어 있고, 이쪽에 이제 방 당연히 뭐 시스템 에어컨은 제가 말씀 안 드는데 거실 방 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도 픽스 창 이렇게 여닫이로 이렇게 시스템 창, 이쪽이 이제 텃밭 쪽이죠. 텃밭 쪽 볼 수 있게끔, 예, 창을 일부러 좀 크게 안 내신 것 같습니다, 이 방은. 자, 그리고 이제 메인이죠. 안방입니다. 자, 안방도 이렇게 가구들이 다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추가적으로 뭐 갖고 이사 들어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TV 다이, 안방에 TV 다이도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이크업실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게끔 공간, 붙박이장,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고, 안방 욕실, 뭐 아까 그 거실 욕실하고 거의 컨셉은 비슷합니다. 동일하게 이렇게 다 깔끔하게 돼 있죠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구조가 방 두 개, 욕실 두 개, 그 다음에 서브 주방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,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이 거의 오픈형 구조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위쪽에 이렇게 복층에 멀티룸 공간까지, 네,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화면 운심리에 소재하는 신축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제가 지금 강을 뒤로 하고 이렇게 좀 찍고 있는데, 실제 와보시면 뷰가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주변 환경 너무 좋고, 습세권에다가 진입로 좋고, 뭐 굉장히 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주택이고요. 향후 미래 가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격대가 뭐 그렇게 요즘 뭐 많이 찾으시는 그런 뭐 좀 저렴한 매물은 아니죠, 사실. 하지만 실거주 아니면 뭐 개인 좀 뭐 기업의 이제 뭐 대표님이시나 이렇게 좀 별장으로 쓰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매물이지 않나 싶습니다. 또 단층 구조고 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실하고 이 주방 공간이 상당히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구 건수가 많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좀 오시는 그런 조건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조금만 가면 바로 광주 태촌이에요. 5분만 가면 태촌이고, 하남까지 뭐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, 서울 접근성 좋고, 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매물 여기까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